자, 그러면 이 jQuery 수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jQuery에 대한 사용 방법을 이 예제 하나에 담아봤는데요. 자, 코드를 보시죠. 자, jQuery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jQuery의 코드를 담고 있는 이 jQuery 파일이 있습니다. 자, 이 파일을 자신의 웹페이지에 일단 로드를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럼 저 파일은 어디서 구할 수 있냐? 자, jQuery 검색 엔진에서 jQuery라고 입력하고요.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jQuery에 대한 검색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jQuery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jQuery에 대한 문서, 또 jQuery 파일, 또 jQuery 여러가지 플러그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jQuery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베이스는 바로 이 jQuery.com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자, 이 중에서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걸 클릭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jQuery의 그 소스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자, 그 중에서 제가 사용할 건 뭐냐면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jQuery with a CDN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CDN이라는 것은 뭐냐면 Content Delivery Network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전 세계가 이렇게 생겼으면 전 세계의 다양한 곳에 서버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이 jQuery에서 제공하는 이 jQuery의 소스 코드들의 서버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접속을 한다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파일을 서비스 받게 해주는 시스템이 바로 CDN이라고 해요. 그래서 jQuery의 파일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자신의 프로젝트에 삽입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jQuery에서 제공하는 CDN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불편함이 없죠. 그냥 이렇게 생긴 코드를 그대로 copy and paste 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제가 요 위에 있는 이 첫 번째 줄에 있는 것만 카피를 해서 카피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소스 코드에 얘가 없었다라고 치고요.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 뭔가 좀 이상하죠?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접속하는 웹페이지가 이 jQuery가 구동하는 웹페이지가 http 땡땡 블라블라 라고 한다면 자, 이 앞에 마치 HTTP가 붙어있는 것과 같게 동작합니다. 만약에 HTTPS가 붙어있다면 이 앞에 HTTPS가 붙어있는 것과 같이 동작을 하는데요. HTTPS 웹페이지에서는 HTTPS로 되어있는 스크립트 파일만 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일종의 상대적인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시면 그냥 이해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이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 바로 여기 있는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다운로드 돼서 이 웹페이지에 삽입되는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이 직접 다운로드를 하고 싶다면 자, 여기서 jQuery의 버전, 어떤 버전을 쓸 건지를 정해야 됩니다. 자, 이 중에서 2.0 그리고 1.0 이 버전이 있는데 이 버전은 시간에 따라서 계속 실시간 바뀌기 때문에 제가 버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1.x를 쓰겠다 입니다. 자, 1.x는 모든 브라우저를 모든 브라우저에 대한 호환성을 제공을 하고요. 2.x는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 익스플로어 6, 7, 8을 버린 버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의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Download the Compressed Production jQuery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Uncompressed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자, Compressed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자바스크립트가 보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자바스크립트의 코드를 압축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코드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의 서버의 부담도 적고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는 부담도 적습니다. 하지만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코드의 내용을 파악하는 게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실제 서비스 할 때는 이렇게 보통 미니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압축을 한 버전을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uncompressed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걸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깔끔한 코드가 나오죠. 어떤 걸 선택할지는 여러분이 정하면 되는데 개발할 때는 보통 이걸 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파일을 여러분이 윈도우에서는 Ctrl+S, 맥에서는 뭐 브라우저의 세이브 버튼을 잘 찾아서 이렇게 세이브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적당한 디렉토리를 만드는 거죠. 보통 이런 라이브러리들은 lib라고 하는 곳 안에 넣으니까 여기에다가 뭐 jQuery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파일을 저장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저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파일은 예, 데모1.html이죠. 그러면 이 파일이 이 lib 밑에 있는 jQuery 이 파일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현재 디렉토리의 부모 디렉토리가 바로 web.js죠. 그 디렉토리의 하위에 있는 lib 밑에 있는 jQuery 밑에 있는 jQuery 1.1.11 블라블라 라는 파일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현재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디렉토리의 부모 디렉토리인 web.js로 일단 가야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web.js의 자식인 lib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lib의 자식인 jQuery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jQuery 대시 1.110.min.js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CDN을 쓰겠다 라는 겁니다. 자, 이 코드를 그냥 쓰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일단은 여기 있는 이 코드가 로드가 될 때 jQuery가 다운로드가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이 body 태그가 끝나는 지점에 jQuery를 로드를 시켰습니다. 예, 물론 헤드 태그에 넣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을 더 선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이 되고요. 시작이 되고 여기까지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제가 지금 단계에선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가 강조 표시한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선 몇 가지 선행되어야 될 지식들이 있습니다. 뭐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게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교양이랄까요? 그게 생기기 전까지 저 부분은 그냥 저렇게 항상 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jQuery 코드를 작성할 때는 바로 이 부분에다가 저 빨간색으로 강조 표시한 거 안쪽에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다가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서 저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에 여러분이 jQuery를 이용해서 코딩을 할 내용을 저기에다가 위치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 자세한 내용은 우리 뒤에서 차차로 살펴보고 지금은 아주 러프하게만 얘기합니다. 자, 여기는 이 부분은 태그의 이름이 body인 엘리먼트를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prepend 라는 것은 이것은 jQuery의 명령어인데요. prepend 즉 이 body라는 태그 앞에서 선택한 body 태그의 앞쪽에다가 이 뒤에 있는 h1 hello world h1이라는 태그를 위치시킨다. 예, 추가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현재 body 태그의 밑에는 바로 script 태그가 있었는데 이 body 태그의 아래쪽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이 부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실행한 결과이고요. 안에 있는 코드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우리가 봤던 코드와는 다르게
body 태그. 원래 HTML 코드는 body 태그와 script 태그만 있었는데 body 태그 앞 바로 뒤에 prepend를 해서 body 태그가 갖고 있던 다른 태그들 앞에다가 h1 hello world를 낑겨 넣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가 아니 jQuery가 동작하는 방법이고요. 제가 이제부터 jQuery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강조 표시하는 부분 자, 이 부분 과 이 부분 은 여러분이 항상 저렇게 쓰고 그리고 여러분이 작성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생각을 담아서 코딩을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에다가 이 저 빨간색 박스와 빨간색 박스 사이에다가 위치시킨다고 일단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jQuery가 무엇인지 또 여러분들이 jQuery를 자신의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